안녕하세요, 목표입니다. 오늘 리뷰할 제품은 AR 디스플레이 스탠드입니다. 모델은 전동건 및 가스건 모델로 있으며 오늘은 두 가지 모델을 다 살펴볼 예정입니다. 먼저 GBB 버전부터 열어봅니다. 먼저 개봉하시면 탄창 모양의 거치대와 고정나사, 고무 커버 및 받침대가 들어있습니다. 거치대는 플라스틱, 받침대는 유리 재질입니다. 조립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조립할 예정입니다. 먼저 나사 구멍에 나사를 넣어준 뒤 받침대 위에 거치대를 올리고 동봉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나사를 조여주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받침대에 고무 커버 스티커를 붙여줍니다. 전동건 버전도 동일하게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. 완성된 두 개의 전동건 및 가스건 버전의 스탠드 모습입니다. 두 개의 외형을 살펴보겠습니다. 전동건 모델과 가스건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탄창 두께 및 삽입구 쪽 차이가 큽니다. 상부에서의 모습입니다. 뒷면 모습입니다. 이제 총을 장착해 보겠습니다. 먼저 전동건이며 킹암즈 M4 전동건을 사용했습니다. 테스트 결과 잘 장착되며 이 모델 외에도 여러 회사 AI 계열을 장착해 봤으며 잘 고정되었습니다. 이제 GBB 모델 차례입니다. 사용 모델은 마루이 MWS입니다. 잘 장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MWS 모델 외에도 위, VFC, T8, GBB 호환이 확인되었습니다. 두 개 한 번에 올려놓은 모습입니다. 잘 고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사용 용도는 이렇게 옵틱이나 부착물을 장착할 때나 리뷰 혹은 사진 촬영 용도, 단순 전시 용도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적당하게 AR 계열 총을 세워놓을 스탠드를 찾으신다면 한 번쯤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자, 지금까지 목표였습니다. 다음에도 이러한 에어소프트 장비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.